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댄스 팀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2019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왕중왕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바로 MC 최군님께서 스페셜 MC로 와주셨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이아나의 콘텐츠에 이렇게 MC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예능인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반응 너무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 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에너자이저라고. 에너자이저.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정말?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은 시청자 투표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투표 뭐지 심사도 있지만 저희 유저분들 아프리카 TV 유저분들의 시청자 투표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또 30%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네. 시청자분들이 많은 아프리카 TV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얼마나 본인을 매력 있게 보여주느냐와 또 남자 댄서분들은 얼마나 또 남자가 봐도 멋있는 에너지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저 먼 길 와주셔서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가 1, 2, 3회를 거쳐서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왕중왕전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희는 현재 국내 최대 최고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앞에 국내 최대를 강조한 걸 보면 네. 아프리카한테 뭔가 지원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거의 다요. 아, 혹시 네. MC 출연료도 지원 받았나요? 아, 그거는 네네. 제가 케빈과 아, 예.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이번 대회가 타이틀인 만큼 경쟁하신 분들이 정말 엄청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치열한 본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왕중왕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아, 오늘 반응이 너무 자, 좋다. 왠지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참가팀도 있고 응원하러 온 분들도 있는데 각자 한번 데시벨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들만 소리 질렛! 와우. 야, 이 정도라고요? 좋아요. 뒤에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 와, 장난 아니다. 와우. 자, 이제 오른쪽 빠질 수 없겠죠? 오른쪽만 소리 질렛! 와, 와, 에너지 박살 나네요. 아니 진짜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회를 우리 다이아나 분들은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가 홍대에서 이제 버스킹 공연을 네. 가장 크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콘텐츠인데 댄서분들께서 함께도 이렇게 장을 이루고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댄스 대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왕중왕전까지 이렇게 또 날씨가 또 요즘 춥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었는데 네. 네. 좋은 팀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11개 팀이 예선을 거쳐서 네. 올라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참가하신 분들 있나요? 부산?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혹시 뭐 없고. 경기도면 화정? 대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 네, 있고요. 대전 여기, 있고 네. 네. 대전 계시는 여기 외국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외국 분들도 네, Can you speak Korean? 아, 가능해요. 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외국 분들을 포함한 팀 이름은 레드스파크. 네, 레드스파크. 레드스파크.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11개 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그 불꽃 튀는 경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 70%, 시청자 투표 30%로 진행이 되고요. 심사 항목에는 표현력, 준비성, 그리고 군무가 추가 점수로 있습니다. 네. 시청자 투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아프리카 TV 유저분들께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각 팀 혹은 개인이 무대를 하는 동안에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회에 참가하시는 네. 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팀 혹은 자신의 공연 직후 30초 1분가량 PR 시간을 드리니까요. 네. 그때 이제 소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프닝인데도 벌써 우리 다이아나 TV에 1,5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저 오늘 네. 1,000명 넘는 게 목표였어요. 네. 저 1,500명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500명이기 때문에 오늘 수천 명의 또 심사위원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소가 이렇게 딱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연 중에는 여러분들이 입퇴장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급동 같은 경우는 아, 저희가 급동 여기 예, 잠시 퇴장을 뒤쪽으로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 이외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에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대회는 왕중왕전으로 진행이 되니만큼 1, 2, 3회를 진행했고 오, 지금 이번이 4회라고요. 네, 그렇죠. 네. 상금이 올라갔는데요. 네,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3등은 30만 원, 2등은 50만 원, 1등은 무려 100만 원입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아, 네, 또 아주 통크게 또 준비한 아프리카 네. TV와 또 함께하는 다이아나 커버댄스 대회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이거 뭐 점점 발전하다 보면 추후에 뭐 저희가 1등 상금 1000만 원대에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 꿈이죠, 꿈이죠. 네, 왜냐하면 다이아나가 그냥 다이아나가 아닙니다. 이번 2019 아프리카 방송 대상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감사 인사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9 아프리카 TV 대상 시상식에서 그 최고의 콘텐츠상 라이브 부문을 받았어요. 와, 네. 버스킹 공연으로 또 그렇게 받아가지고 엄청 울다가 내려왔는데, 네. 아, 다 또 여러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왕중왕전에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시죠? 네, 첫 번째 심사위원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커버 댄스 영상 제작 및 저스트 저크 팀과 파핀현준, 나인뮤진스, 경리, 틴탑 등 유명 연예인들과 촬영뿐만 아니라 KT, LG, 유플러스 국내 최대 규모 회사들과 광고 촬영 및 영상 제작까지 하신 엄청난 이력을 보유하신 분인데요. 이랑 심사위원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이라! 부탁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를 한번 받아주시고 간단하게 또 심사위원으로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위트팀의 이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려한 이력 덕분에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아, 정말요? 그중에서도 저스트 절크에 대한 아, 네네. 예,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저스트 절크를 네네. 지금 정말 세계적인 팀이잖아요. 네네, 요즘 좀 근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스트 절크? 저는 예. 잘 알지 못합니다. 고쪽은 잘 모르시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기준으로 좀 심사를 하실 건지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제 디렉터지만 제가 실제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 5년, 6년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이돌과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팀만의 색깔을 그 커버 댄스 안에 어떻게 더 녹아들게 하느냐 그걸 더 중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팀을 어떻게 잘 소화해서 이제 보여주는지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심사위원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2019년 IISF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IISF? 네네, 맞습니다. 인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및 보리온 김축제 청소년 페스티벌 등 여러 대회를 주최하고 연출을 또 담당을 하셨고요. MLB, 리복 등 다수 브랜드 광고 촬영 및 그다음에 영상 제작 현재 4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다이아나 채널의 유튜브 편집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다이아나 헤이미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역시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나 헤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혜미님은 오늘을 위해서 머리를 좀 하셨나봐요. 네. 네, 염색을 했군요. 네, 염색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볶아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몰랐는데 다이아나의 멤버면서 편집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유튜브를 전체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수익의 거의 모든 수익을 본인이 가져간다. 뭐 이렇게 봐도. 세계야. 아무래도 저작권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자 역시나 오늘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이아나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팀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팀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중점으로 볼 것 같고요.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 큰 무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미님을 알고 있지만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프리스타일 댄스로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감독님 음악 아무거나 주시고 네 자 마이크 받아주시고 내가 바로 이래서 심사위원이다. 와, 어떡해. 다이아나 혜미 어떡해 자 과연
예! Yeah! 클럽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어 이거 안무예요. 이거 안무예요. 여러분 아, 오해하지 마세요. 방금 안무였습니다. 어, 방금 너무 너무 아, 좋았어.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아 대본에 없는 걸 시켜서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인방이지. 미안해 미안해. 자 그럼 마이크 한번 받고요. 예 마이크 한번 받고 혜미님이 했는데 예, 우리 MC 실력 한번 봐야겠죠? 음악 추라우요. Let's go. 다이아나 지선 여자 MC 위엄 와 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지선 아 지선 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여러분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더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봐봐요, 바로 2,0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오늘 다이아나 TV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이크 잡으시고 다이아나의 멤버로서 오늘 심사위원으로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팀들이 나왔을 때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이런 콘텐츠 자주 찾아오니까 최군님도 자주 찾아와 주실 거라고 언제든지 불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박자 들어가고 다이아나 우리 혜미님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심사위원을 또 소개해야겠죠. 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심사위원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랜드 뿜뿜뱀 암소학 에이프릴의 파랑새 여자친구님들의 올리원 등 유명 걸그룹 및 보이그룹의 안무를 제작하신 분인데요. 배완희 심사위원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완희 부탁드립니다. 원희님, 자, 좋습니다. 언제나 지쳐 보이고 언제나 힘들어 보이는 우리 배완희 안무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배완희입니다. 좋습니다. 네. 현장에서 굉장히 또 반응이 뜨거워요. 예, 우리 아, 댄스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배완희 안무가님의 위상,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많이 내려왔죠. 퇴물이라고요? 고인물. 너무 고인물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왕중왕전이다 보니까 다들 춤은 어느 정도 잘 추실 것 같아서 네네. 일단 곡의 해석도와 표현을 얼마나 잘 하는지 아하. 그걸 중점으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해석도와 역시 배아니의 안무가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난감 질문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K-pop 정말 뭐 이제는 세계적인 어떤 인기 뭐 말로 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저기 요즘에 가장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들이 가장 안무를 잘 소화하고 정말 우리 댄스 국가대표가 아닌가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기준을 좀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 요즘에 네. 잘 보고 있는 그룹은 있지. 있지. 있지는 안무가님이 평가하기에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들의 매력을 잘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좀 좋아서 아 그렇지 않나 싶어. 있지. 그럼 트와이스는요? 예. 트와이스 이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아니 아무가님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연말이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우리 하루를 통으로 비워줘서 다이아나 우리 커버댄스 대회 왕중왕전에 참여해주신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해봐야겠죠? 네 심사위원님들의 심사 기준을 들으니까 괜히 더 떨리게 되는데요. 참가자분들은 더 떨리실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가장 많이 떨리실 것 같은 첫 번째 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팀이 무대에서 올라온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올라오셔서 자리를 네. 잡으시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 없나요? 인터뷰는 곡이 끝나고. 끝나고. 네. 근데 뭔가 첫 번째 팀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불리하다. 아. 이거 어떻게 선정된 거죠, 순서는? 순서는 저희 다이아나 안에서 네네네. 의미대로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과연 첫 번째 팀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 첫 번째 팀의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투표도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소개한 네. 다음에 바로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팀의 무대도 보고요 투표창도 열고요 끝나고 나서 인터뷰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J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 왕중왕중 그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브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와우! 무대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네요. 네, 투표 올려주세요. 꽃이 피나 봐 첫눈을 알아본 걸까 첫사랑처럼 두 번 되니까 날 보면 무슨 생각 무슨 느낌 그댄 어떤지 때론 알 수 없는 그 무표정 솔직히 말을 하면 표현해줘 돌리지 말고 하늘에 별을 잇던 나에게 어느 길 어둠 속 덕져 우리 선명의 생각에는 Keep talking.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팀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아직 투표창이 열려 있고요. 네. 약 1분 동안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인사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러브 무브! 안녕하십니까? 저희 무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무브팀이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도 같은데 PR 시간에 잠시 팀 소개를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홍대 무브 댄스 학원의 오디션반 학생들입니다. 아~ 저희가 화요일 날에 매니저님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된 거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완벽한 무대,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조금 아쉬운 무대를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다음번에 찾아뵐 때는 좀 더 완성도 있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즐거움을 선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생이라고 했는데 혹시 고등학생, 중학생 어떻게 될까요? 나이대가 중학생이시고 아, 다 10대로만 구성이 됐네요. 나중에 이제 꿈이 당연히 K-POP 쪽인지 또 꿈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아, 저희 꿈은 다들 아이돌 가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누구예요? 네. 저 현아 선배님. 현아 선배님. 아, 현아 씨. 우리 또 네, 중학생. 네. 친구는 어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오빠도 좋고요. 네. 저 슬기. 슬기 씨.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들. 왜냐면 영상이 또 박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진짜 데뷔했을 때 이 영상이 쓰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있지 선배님들을 가장 존경하는데 네.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곡의 춤을 좀 많이 아쉬운 무대로 남겨드려서 네. 죄송하고 그래도 좋은 무대여서 좋았습니다. 좋은 또 경험이 네.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표를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팀 무브팀이었고요. 투표 마감해주세요.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네. 전체 심사의 30%를 차지하는 투표를 마감을 했고요. 네. 첫 번째로 고생한 우리 무브팀에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좋습니다. 써주시면 네. 됩니다. 쪽으로 네, 안내드리고요. 자, 첫 번째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준비된 무브팀의 공연이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다들 어리다고 하니까, 10대라고 하니까 다들 어떤 뭐 평가보다는 다들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짝짝짝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팀 만나봐야겠죠? 네, 두 번째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주 일요일 홍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 외에도 촬영, 찬조 공연 등을 다니고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실력뿐이 아니라 얼굴까지 맛집이라고 소개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얼굴이 맛집이라고요? 네, 자기네들 얼굴이, 아, 이제 죄송합니다. 네. 얼굴이 맛있는 얼굴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길래 돼? 네, 얼굴까지 맛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디 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면서 바로 투표도 시작될게요. 네, 무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발을 딛고서 처음처럼 다시 눈을 떠 처음처럼 나의 꿈을
킹 너 교실하는 전쟁 같아 친구를 전어 뱅 우리로 죄는 주입식의 복종 정하지 말고 샤우스라고 못 깨지만 이 같이 매번 엇박으로 굴지 날개 빠진 논리 따윈 잘라내는 패기 워 논하려는 건 순수란 이슈 구원하는 건 나만도 with you 오 나나나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넵! 좋습니다. 멤버가 많기 때문에 혹시 마이크를 잡을 멤버가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돼. 가운데 있네요. 우리 리더인 것 같은데. 네, 각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dancer, I'm a dancer. 안녕하세요, 댄스팀 아이디입니다. 네, 아이디. 와우. 좋습니다. 자, 리더분 아이디는 어떤 팀인지 좀 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일단 저희 팀명 아이디는 I am a dancer. 저희가 댄서라는 의미에서 아이디로 약자로 줄여서 만들었고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홍대에서 버스킹을 진행하고 댄스팀 아이디라고 합니다. 오늘도 힘들어가지고 춤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저번에 5만원? 5만원. 네, 5만원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등수 안 해라 들어보자 하고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디가 이번 오늘의 무대를 위해서 연습한 연습 기간 어느 정도 되며 연습한 거에 비해서 오늘의 본 무대는 좀 어느 정도 실력 발휘를 했는지 저 자체 평가를 하자면요. 네, 저희 연습 기간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새벽 연습도 하면서 많이 준비했는데요. 제 멤버들은 다 잘해줬는데 제가 한번 틀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멤버들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질문 이어가시죠. 네, 아 틀렸다고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네요. 저는 모른 척하거든요. 틀리면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 팀이었고요. 그럼 투표를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네. 자, 뭐 내려가시 전에 한마디 뭐 팬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다음 공연에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저희 패스워드 저희 팬분들 그 팬명이거든요. 패스워드라고 저희 아이디어서 네, 그분들도 매번 저희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팀 아이디였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멤버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팀의 무대를 만나봐야 될 텐데 굉장히 스피드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청자분들 2,000분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신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한 후에 그래프 표시가 나오면 거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오늘 총 11개 팀이기 때문에 11번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투표를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세 번째 가야죠. 세 번째 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요. K-POP 커버 창작 코레오를 전문적으로 추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여성 댄스 팀 골드랭크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랭크! 바로 투표 올려주세요.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솔직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네, 골드랭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이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주셨고요. 네. 자, 마이크를 넘기고 한번 자 소개. 아, 숨쉴. 아, 그렇죠. 좀 잠시, 숨. 네, 괜찮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호흡 고르시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네. 아 근데 진짜 두 분이서 굉장히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잠깐 쉬세요. 깜짝 놀랐어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오늘 네. 30%의 심사 기준의 어떤 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네. 카메라 커팅을 좀 줄여달라는 실시간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다음 팀의 무대부터는 정면 카메라죠. 네. 정면 고정 캠의 비율을 좀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싶다 보니까 네, 조금 직캠스러움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숨을 고르셨나요? 네. 네, 아직 못 그러셨는데 네, 원하신다면 자기소개 없이 그냥 내려가셔도 예, 해야죠. 예, 해야죠. 어필인데 해야죠. 넘기는데요.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골드랭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드랭! 예. 자, 네, 저희가 네. 그 골드가 이제 고급진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랭크가 뭐 랭커라고 해서 순위나 지위를 말하는데 롤 하시나요? 네. 아, 롤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좀 그 K-pop 춤에서 네. 고급 클래스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름 지었고. 티어 어떻게 되세요? 롤 티어가? 저요? 골든가요? 저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 네, 할 말 있나요? 할 말 있나요? 아,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인가요? 네, 같이 팀 하고 있습니다. 아, 팀일 뿐 우리는 친구는 아니다. 아, 친하진 않다. 지극, 아니, 그건 아니고. 지극히 비즈니스다. 이런 상급, 급진한 척을. 고등학생인가 아니면 중학생인가요? 네. 저희 성인입니다. 오. 성인이에요? 우와. 와, 진짜 동안이다. 진짜로요. 진짜. 좋습니다. 네. 아, 이번 무대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는지. 네. 저희 의상이요. 의상이요? 네. 왜? 의상을 정하는 네. 게? 네, 의상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네. 약간 바지를 입자 했는데 여기 위에를 뭘 입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말하셨. 네, 말씀. 오늘 샀습니다. 아, 급하게. 오늘 샀다. 홍대에서, 약간의 어필이죠. 네, 홍대에서, 네 오늘 샀습니다. 홍대에서 오늘 사셨다고. 네. 돈을 좀 썼기 때문에 투표를 좀 해달라. 뭐 이런 네. 어필인 것 같고요. 약간 좀 헐리퀸 느낌도 나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이제 투표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표 마감하기 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 저희 말을.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신경 쓰이죠. 이쁘게 나와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라고 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투표 많이 해주세요. 일본 분은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마감합니다.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골드랭크 네. 팀이었고요. 좋습니다. 다이아나, 저희가 세 번째 팀까지 봤는데 실력들과 네. 수준이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항상 매번 느끼는 건데 네. 춤 잘 추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만약에 다이아나가 주최자지만 기획자지만 만약에 이 대회에 참가자로 나왔다면 우리 다이아나는 몇 등 정도 했을까요? 아, 저희는 네. 솔직히 지금 너무 실력자분들이 많아서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봐야겠죠? 어떤 팀인가요? 네, 네 번째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일고등학교의 자랑 댄스부 JCM 팀인데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정말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오셨군요. 네, JCM 팀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올려주세요. JCM! 날 가둘 수 없어.
뭐 알아서 매달려 벼랑 끝에 한 마리면 dope like 해볼래 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 끝까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특별했으면 해 브라더 수들어 가니까 기분이 들떠더 전화 걸어 길형 yeah my big brother 오케이 때리시고 바로 클럽으로 골이든 파워우치한 티내다 몸 개그할 거면 집에 돌아가 딱 내 눈에 보인 그녀는 168 48에 만 스타일 바로 쫓아가 내 입모양은 OMG 최자형은 설리 내 옆에는 오늘 너겠지 난 호랑나비 꽃을 못 지나쳐 예쁜 기 좀 잠시 내게 빌려줘 1차는 클럽에서만 들이대 2차는 올테 사고 들이대 7차는 눈빛으로 수리된 당신의 눈동자 컴백 3차로 갈 수 있다면 더 들이대 내 막차는 저차원 깨나가리대 절대 식지 않아 고기 풀린 망하지 난 밤새 막 달리며 춤을 춰 호랑나비 Boy, be show me the money, man. Through 예쁜 아가씨들 손 내밀어서 악수. 저번 달과 다른 반응에 좀 놀랐어. TV 나오라도 너만 말이 맞았어. Payday, man. 밤을 새워 boom boom pow. 구월동과 홍대를 지나 뱅뱅사. 거리까지 나의 목소리를 박어. I'm back. 물론 with my team rhythm power.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 이리래. 호랑나비. 와, JCM TV였습니다. 와. 예, yeah, 여러분들 역시나 박수가 필요합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JCM 마이크를 역시나 숨을 좀 고를 시간을 드리고요. 대전에서 왔다고 합니다. 대전. 네, 맞습니다. 대전. 대전하면 성심당이죠. 네. 아, 맛있어요. 죄송해요. 유성원천.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고요. JCM 인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숨이 엄청 차죠. 지금 세 곡을 연달아서 이게 한다는 게 엄청이죠. 예. 네, 엄청 힘든 거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탄로나는 거거든요. 제가 네.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 셋, JCM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중일고등학교 댄스부 JCM입니다. 아 중일고등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JCM의 J는 중일의 J인가요? 어 그럼 오. 플레임이 어떻게 돼요? JCM이 어떤 뜻이죠? 예. 예. 크리에이티브. 아, 중일 크리에이티브 무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 분들인데 야, 진짜 요즘에 10대 분들이 진짜로 에너지가 진짜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무대 어땠던 것 같아요? 연습했던 거에 비해 더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살짝 부족.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요?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간질 타임 솔직하게 예. 어 진짜 다른 멤버를 오. 보는 거니 보니까 네. 있긴 한가 봐요. 아 왜 손 들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투표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약 2500분이 넘게 보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투표해달라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호랑나비를 창작을 했는데 네. 저희 중일고 JCM 다른 데 이렇게 쳐보시면은 다른 창작 안무도 많으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일고 JCM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른 멤버들도 혹시 하고 싶은 말? 예. 선생님이 좀 응원을 해주셨나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네 괜한 얘기를 했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얘기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래요. 혹시 하고 싶은 뭐 한마디 있을까요? 저희 정말 열심히 연습해왔으니까 많이 네. 투표해주세요. 좋습니다. 대전에서 아, JCM이었고요.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건네주시고 JCM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번째 팀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번째 팀이었어요. 좋습니다.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2019 BJ 다이아나 커버댄스 대회 왕중왕전 이제 다섯 번째 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팀도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팀인데요.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에너자이즈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에너자이즈! 투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눈에 비지 않게 When I'm 작아지게 난 늘 널 맴돌기만 해 When I'm 슬퍼지게 해 전부 주인공은 나의 Goodbye Avarios Goodbye Avarios Goodbye Avarios You should try it. So 시작해, make it last. From the back, give me that. The roof's on fire, let it burn to an ash. We gon' keep it dropping till the DJ bring it back down. 내려봐 like a paraglide. 나타나 in a paraslide. 떠나자 out to paradise. Come back head to a better life. Gotta move, watch the money monsoon. Make the crowd go wild in a small room. Let me see you put it on like a costume.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 We love to move it, keep it going, don't stop. It's in your nature, body girl, what you want. 춤을 춰봐. We go on and on, jumping like that's all you want. Don't stop letting it go, cause it got that glow. You know how you get down, jumping, how you get down, jumping, how you get down. Cause when we jumping and popping, we chopping. I don't even care, yo.
힘들었어요. 둘을 벗어난 하나 된 신세계 펼쳐. Play the music loud.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자이즈였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찢었다. 와우. 지렸다. 진짜로. 좋았습니다. 역시나 숨을 고를 시간을 드려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선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저는 이제 홍대에서 저도 버스킹을 하고 이제 있잖아요. 네.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같이. 자주 보는 팀인데 같이 막 이렇게 좀 기싸움도 하고. 쟤네가 왜 먼저 왔지? 우리 자리인데 막 네, 이러고. 가끔 예. 막 아니 그렇진 않고요. 친한 팀인데. 네. 아,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그리고 팀이거든요. 그리고 남녀 혼성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가운데에 계시는 우리 단발머리 여성 멤버의 에게 드려볼까 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너자이즈입니다. 아,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팀명은 에너자이즈인데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보여서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지금 흐멀흐멀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팀 어떤 팀인가요, 우리 에너자이즈? 네. 저희는 네. 다른 버스킹 팀들과는 다르게 혼성 댄스 팀이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와 파워가 넘치는 그런 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같은 남녀 혼성이면 아무래도 동고동락하고 안무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정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혹시 팀 내에 어떤 달달각 잡히는 네, 커플이 있는지 아, 있으면 있다? 저희요. 예! Yeah! 있을 줄 알았지. 저희요 하면서 손을 딱 잡는데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553일. 진짜 오래됐다. 오. 정확히 날짜까지. 네. 내 남자친구 매력 한번. 이럴 때 제일 멋있다. 네. 역시 춤출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역시 마이크 받으시고 남자친구분도 내 여자친구 자랑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예. 어, 이러지 마. 자, 이제 평생 싸울 간다. 수 있어, 싸울 평생 수 있어. 간다 이제. 어, 끝나고 평생. 이거 싸울 수 있어. 자, 에너자이즈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셨을 텐데 오늘 무대 스스로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네. 아, 몸도 안 풀고 시작을 해버려서 조금 힘들긴 하고 막 네. 원래 하던 거보다 못 나오긴 했는데.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끝으로 투표를 마감하기 전에 한마디 어필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멤버 누구 다 괜찮고요? 아, 좋아요. 저요? 네네네네. 네. 자, 다이아나 아프리카 TV 방송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예. 투표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쉽게도 아프리카에는 좋아요가 없네요. 네, 네. 추천이 있죠. 네, 업 네. 버튼 한번 네,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뭐 끝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자, 우리 에너자이즈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1부 마지막 팀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벌써 1부가 끝났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춤 잘 추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고 2부가 정말 더 기대되는 1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가 2부에도 굉장히
유명한 실력자분들께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2부 참가자분들을 만나보시기 전에 네. 저희 다이아나도 커버 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기자는 의미에서 축하 네. 무대를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의 축하 무대인가요? 아, 저희 다이아나와 KCT가 함께하는 아. 축하 무대가 콜라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커플 댄스를 한번 예, 해보도록. 지선 씨도 하나요? 네, 저도 합니다. 아, 너무 기대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축하 무대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리 준비하시고 마이크를 갖다 두셔야겠죠? 네, 올라오세요 우선. 네, 자리 정비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다이아나가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 저도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런 콘텐츠를 자주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다이아나 TV 잊지 말아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JCM과 함께 하나요? 네. 아, 어디랑 함께 한다고 그랬죠? 오늘이요? 본인들 예, 팀. 아, 저희 KCT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아, 이렇게 준비된 건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1부를 끝마치고 중간 축하 공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없이 여러분들 즐기세요. 가자! 왜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oh, 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니 잡아당기는 거 왜니 운동을 한 지가 벌써 언젠데 왜 계속 살이 쭉쭉 빠지는데 너는 알고 이러니 모르고 이러는 거니 가요? 하나 더 하세요. 하나 더 하라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준비된 거 없냐고. 하나만 더 하라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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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하나 더 하라고. 하나 더 하라고. 분위기 너무 좋다고. 저희가 지금 완전체가 돼 있는 곡이 별로 없어서 지금 몇 명이 멤버들이 빠졌거든요. 네네네. 가장 신곡이 있나요? 아니면 필 스페셜? 네, 있는 인원으로 필 스페셜이라는 곡이라면 한번 트와이스! 뭐. 네, 트와이스님들의 필 스페셜 와! 제가 필하면 여러분들 스페셜 외쳐주세요. 네, 마이크 주시고 네, 네. 제가 필하면 여러분들 스페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준비됐어요? 네! Are you ready? 네! Everybody feel!
everything alright. 그런 미적인 햇살 한 줌 없는 날 네가 바로 나의 shining light. That's what you do. 아무리 어두운 밤도 다시 난 I owe it to you. Because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 아무리 마주쳐 쳐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맞을러도 네가 있어 난 다시 웃어. That's what you do. How can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사라져도 우릴 사랑했다가도 never ending 네 목소리에 I feel so special. 여러분들 다이아나한테 소리 질러줘요! 와우! 고생했습니다. 다이아나 고생했습니다. 와, 역시 기획자답게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여주셨고요. 왠지 오늘의 또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곡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를 준비하는 팀들은 조금 준비할 시간이 늘어났고 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 지선 씨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역시 다이아나 남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숨 좀 고르시고. 네. 네. 두 곡 하게 될지 몰랐죠? 아예 몰랐죠. 아예 몰랐죠. 그래서 일부러 앞에 것도 짧은 걸로 준비를 했는데 아, 네. 또 뒤에 거 완곡으로 네, 아, 좋습니다. 세 곡 하고 싶었는데 아, 네. 죽을까봐 아, 네. 좋습니다. 아, 자 네. 이어서 바로 쉬는 시간도 가졌으니까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팀 2부 첫 번째 팀이죠. 여섯 번째 팀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춤을 좋아하는 각지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통해 모두가 한 마음이 된 팀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섯 번째 언타이틀드 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차틀다! 야! 야! 투표 올려주세요! 파이팅! 불어 후후 빨간 불티야 내 마음도 너 같아 타오를 듯 위험한 살포신을 눌러 덮으려 해봐도 꺼지지 않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릴 줄만 알았던 그 작은 온기 속 뭐를 감추고 있었니 내 안에 내가 많아 온 밤이 소란한데 혹시 내 말을 들었니 이제 타이밍이야 눈뜰 새벽이야 불티를 깨워 타올라라 후 꺼지지 않게 뜨거운 띠 붉은 채
난 말야 분위기가 좋아 그렇다면 오케이 오케이 가루가 되도록 터는 것도 오케이 뭐라고 뭘 하고 다녀도 you know I'm okay 알잖아요 난 너래 바람이에요 난 라래 맞추면 뭐 어쩔 건데 Welcome aboard. I'll take you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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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No need to buckle up. If we got caught, then we can just not lie. Hey! Oh, high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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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타이틀드에게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세요. 야? 좋습니다. 자, 멤버 우리 리더분 왜 내려가시죠? 네, 인사해 주셔야죠. 네, 부끄러워서? 알겠습니다. 우리 동생들에게 네. 카메라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숨 좀 고르시고요. 네. 역시나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마이크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네, 가운데 계시네요. 네. 혹시 자기 팀 PR 네. 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 다운 타이틀드입니다. 아 귀엽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센터에 계시던 분이 언타이틀드의 리더이자 선생님이자 리더입니다.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입니다. 아 리더이자 좋습니다. 네. 자 어떤 우리 언타이틀드 좀 생겨난 지는 얼마나 됐고 또 어떻게 또 연습을 주로 하고 있는지 팀 소개를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좀 숨을 좀 고를 시간을 살짝 드리고 죽겠죠. 네 지금 또 열심히 춤 추셔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저 우리 리더분은 제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제가 잘못 본지 모르겠는데 타투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아 네. 선미 씨랑 같이 네, 하시는 분 맞죠. 네. 네. 안 그래도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도 다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직캠 매니아들이 많아서 직캠 보다 보면 네. 가수 뒤에 계신 분들 더 보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홍진영 또 백댄서 분이 그렇고요. 아. 네. 거의 뭐 미친놈 수준이죠. 네. 쉬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또 모이게 됐고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팀 소개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 팀은 각자 고등학생, 대학생, 뭐 직장인 이렇게 다 다양하게 각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춤을 좋아해가지고 네. 모인 팀이라서 저희가 이틀밖에 연습을 못했어요. 이틀? 이틀 치고 네.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틀 한번 치고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댄스 커버 대회 취지가 약간 K-POP 댄스 커버 대회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POP 네, 집중을 해서 두 곡을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너무 귀여워요. 제가 알기로는 언타이틀드의 막내가 고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그 네. 제일 왼쪽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분이래요. 아, 여기 있나요? 서로 저분... 막내라고 주장을 하시고 둘이 동갑이어서 네. 고1이시고 네. 맏언니는 여기서 혹시 어이 계시고 나이 차이가 있으면 좀 이렇게 연습할 때 좀 세대 차이랄까요? 서로 좀 말이 안 통하거나 예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 많이 나올 수 야, 있죠. 뭐 그런 어떤 부딪힘은 없었나요 멤버 간에? 네. 다 웃겨가지고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전국에서 모였고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K-POP이라는 댄스라는 공통분만 안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마감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언타이틀드 네. 네,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의상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또 열정적인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성 댄스 팀만 보고 있는데 남자 팀은 안 나오나요?
아 근데 남자 팀 나오면 네. 또 여성 팀 아니 남자 팀 빨리 보고 싶은데 아, 다음 무대는 팀을... 어떤 분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무대 바로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계열 K-POP 전공 9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라고 하는데요. 댄스, 보컬 그리고 랩까지 가능한 끼 많은 팀원들과 강렬한 퍼포먼스가 강점인 팀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후회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던 DK 크루 팀 앞으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DK 크루! 이야, yeah, 투표 올려주세요.
DK크루 였습니다. 와우. DK크루? 야, 좋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혼성이었고요. 동아방송대학교. 네, 라고 들었습니다. 아, 마이크를 어떤 분에게 좀 드려볼까요? 네. 아, 네. 아, 역시 가운데 계시고요. 자, 좀 괜찮으신가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멋진 네.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혼성팀이 올라오니까 이들 중에 과연 커플은 몇 커플일까가 저는 맞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한 커플은 눈에 보이네요. 아, 그래요? 커플링이 눈에 보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저 못 봤어요. 자, 커플링 끼고 있다.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예 네. 혹시 뻥이었어요? 아, 예, 그런 거 안 됐어요. 야, 센스 있는 척 네, 해봤습니다. 아,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Describe K-pop DK Crew. 네, 박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DK 우! 자, 팀 소개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DK Crew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K-pop 전공을 하고 있는 9명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죄송한데 못 들어주겠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좀 더 쉬세요. 듣는 제가 숨차가지고. 네, 동아방송대학교. 아, 이분들께서 저희 네. 그 다이아나 커버댄스 대회 2회 우승자세요. 그래요? 네, 1등 팀이세요. 와, 그럼 이제 또 때. 다시 한번 두 번의 우승을 위해서 네. 오늘 나와주셨는데 의상 전체가 오늘 약간 호피와 네. 예, 약간 와일드함을 좀 추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희 이제 네. 저희 그룹 컨셉이 약간 원래 좀 섹시하고 저희 파워풀한 게 저희 좀 컨셉이 네. 오늘 그런 거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희가 이제 DK그룹 1기 멤버들인데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1기 무대 1기 멤버들의 마지막 무대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기 멤버를 뽑아서 이제 더 나은 DK그룹을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멤버 전체가 다 1기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저희 학교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인 네. 거라 다들 뭐 졸업하고 나는 휴학하고 이렇게 돼서 아마 저희 멤버는 이제 못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저희한테 더 투표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가 1등 세 번 하면 더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시즈 우승자답게 엄청난 또 무대를 보여주셨고요. 오늘이 네. 마지막 무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표를 마감하기 전에 정말 DK크루에게 투표를 더 많이 해달라 읍소 어필할 수 있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예쁜이들, 멋쟁이들 여러분 저희 DK그룹 많이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저희 DK그룹 꾸준히 찾아봐주시고 2기 멤버들도 사랑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K그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K그룹 투표 마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같은 또 맘 맞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저도 예전에 개그 동아리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네, 지금 다들 보험회사에 있죠.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보험 재밌게 팔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를 한번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네. 시청자분들이 네. 또 2500분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일부 분들이 좀 매너 채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댄스 또 컨텐츠이기 때문에 춤과 댄스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무대 만나봐야죠. 네. 그럼 바로 여덟 번째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어린 친구들의 무대인데요. 언니 오빠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V-TINS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투표 시작해주세요. Báilame como si fuera la última vez y enséñame ese pasito que no sé, un besito bien suavecito, bebé. Taki taki, taki taki rumba. Whoa, oh, oh, oh. DJ Snake, careful when you come through my way. My body already know how to play. The work it keep it tight every day and I. Until the sun come up again. I am the party. It's a fiesta. Blow out your candles. Have a siesta. They can try, but don't know what can stop me. What my talkie talkie wants, get my talkie talkie gives. Dáleme como si fuera la última vez. Y enséñame ese pasito que no sé. Un besito bien suavecito, bebé. Taki taki,
낯선 공기 I can feel 스친 순간 날아버렸지 그 순간에 아득하게 서로를 놓쳤던 우리 어긋난 채 엇갈려 해도 자꾸만 더 멀어져 Let's go 날 follow 내가 던질 때 follow I want you come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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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you come and follow 지금 밀려오는 나의 떨림 느낌 아이아이아이 달려 우린 우리를 알아 어딜 가든 비행길로 가는 걸 알잖아 믿지 않아도 의미 느껴진 halo 필연적인 존재로 만나 굳이 베일로 감추지 않아도 돼 no no 서로를 알아볼 테니 no 나를 follow 너와 나 사이도 잠을 이어 시간과 공간의 선을 넘어 영원이라는 잠을 속에 이 운명을 비틀어 난 지금 날 데리러 가 No follow 널 원해 나도 던져 널 원해 널 원해 I want you to come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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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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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미쳤다 미쳤어.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역대급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마이크를 어떤 분에게 넘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몇 초 필요할 것 같아요? 10초? 10초 드릴게요. 자, 10초 동안 또 시청자분들하고 얘기해보자면 네. 자, 우선 오늘 기획을 하신 우리 지선님 네. 지금까지 어때, 방송은 어떻게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아, 네. 네, 저는 솔직히 MC가 아직 많이 좀 부족해서 네. 또 와주셔가지고 이게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네. 수식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너무 좋아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의 기획을 다이아나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한번 소개 들어볼게요. 네. 네. 둘, 셋. 나의 맘에 헤이스테 빈티지입니다. 귀여워.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엽다고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리더인가요? 네. 리더인 우리 리더님은 실례지만 올해 몇 살이세요? 14살이 리더. 14살이면은 중학교 와. 1학년. 와. 중학교 1학년. 네. 막내가 그러면은 당연하죠. 마이크 한번 드려 볼까요? 네. 최연소 팀일 것 같은데. 네. 실례지만 올해 어떻게 되세요? 12살이요. 12살. 미치겠네, 그래?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좋습니다. 아니, 우리 V틴트죠. V틴트. V틴즈. V틴즈는 어떻게 만들어진 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리더가 얘기해 볼까요? 네. V틴즈는, 마이크. 네. V틴즈는 합정에 위치해 있는 블루댄스 스쿨에서 소속된 팀이고요. 그 팀은 V틴즈의 뜻은 V는 BBD라는 뜻이고 비비드. 빛나는 틴즈는 10대들이라고 해서 빛나는 10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빛나는 10대들. 합정역에 있는 댄스하고 합정 네. 블루댄스. 이름이 뭐죠? 블루댄스. 블루댄스? 브로드댄스. 브로드댄스? 아, 나 어딘지 알아.
진짜요? 예, 되게 오래된 학원이잖아요. 네. 예, 저 예전에 저도 망원도 합정 살 때 네. 아, 방송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아~ 검색하다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예, 물론 못 갔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대 보여줬는데 100% 만족하세요? 아니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세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마이크를 우리 친구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오늘 목표하는 예상 등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정도 하겠다. 1등! 자, 1등에서 상금을 받는다.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가장 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금을? 네. 대답해볼까요? 없어요. 없다. 없다. 그냥 1등의 명예를 노리겠다. 좋아요. 네.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상금 받으면? 상금 받으면 엉생 가겠습니다. 엉터리 생고기. 엉터리 생고기. 엉생이래. 고기 먹으러. 고기 먹어요. 엉생기. 아, 빠바의 또 다른 엉생 내볼란다. 네, 엉생. 야, 아, 좋습니다. 마갈 알아요? 마갈? 네, 마포갈매기. 네, 마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 V틴트 네, 투표를 역시 마감해야 될 텐데요. 끝으로 네. 마감하기 전에 언니 오빠들한테 많이 투표해달라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실력은 부족하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V틴즈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마감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마이크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나 미쳤나봐. 결혼하고 싶다. 갑자기. 갑자기. 애 낳고 싶다.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진짜 반응도 너무 좋았고 방송에서도 네. 어린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지선 씨도 만약에 이제 네. 출산을 해서 아기가 생겼다. 네. 근데 너무 댄서의 길을 가고 싶어한다. 네. 강력하게 지지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좀 말리실 것 같아요? 말리지 않을까? 왜 너무 힘든가?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네, 좀 힘들어서. 그 전에 꼭 빨리 남자친구를 만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아 이미 혹시 있나요? 아 솔로가 예. 한 6년째. 6년째,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대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아홉 번째 순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 3회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수상자신데요. 3회 때는 친구와 함께 이제 팀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혼자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이제 유일한 개인 출전자세요. 유일한. 네네네. 네, 모두 팀으로 나오는데 솔로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도 같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더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요? 네, 아홉 번째 박지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투표 올려주세요.
개인으로 출전한 박지원님의 무대를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유일한 솔로 참가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Yeah. 자, 우리 지원 씨, 생각보다 근데 체력이 되게 좋아 보여요. 표정이 별로 안 힘들어 보이거든요. 바로 한번 마이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혼자 나온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표정은 너무나 러블리한데 또 무대에서의 표정은 네. 굉장히 섹시하고 시크하고 네. 또 많은 실시간 시청자분들은 눈빛 보소. 네, 눈빛에. 맞아요. 네, 평소에 이런 멋진 눈빛을 위해서 좀 훈련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이렇게 꼬라본다든지 막 때려본다든지 예, 이렇게 눈빛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엄마랑 싸울 때 엄마를 때려보거나 아 효녀시군요. 아, 효녀의 마인드로 함께하다 보니 그런 눈빛이 나왔군요. 좋습니다. 오늘 혼자 참가하셔서 좀 스스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앞에 뭐 팀들 무대 보면서 긴장이 되거나 네.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그 다 막 이제 좀 무서워가지고 네네. 아 이제 아무래도 팀으로 다 있다 보니까 네 혼자 있어갖고 막 아까 너무 무서워서 스텝 언니한테 손 잡아달라고 그랬거든. 저한테 말씀하시지. 무대에 계셔가지고 네? 예? 무대에 계셔가지고 무대에 있어서 아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자 오늘 의상 또 컨셉도 궁금해요. 트레이닝복을 입었는데 네. 예. 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맨발촌이라는 그렇죠. 말이 굉장히 또 말이 많았는데 와인 농장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못 신었고요. 신발이 없어서요? 네. 귀가할 때도 맨발로 하시나요? 죽하실 때도 기봉이의 삶을 네. 신발이 달았는데 아, 네. 막상 사기는 좀 그래가지고 아. 제가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네. 아니 신을 것 같아서 안 샀고 네. 그리고 그 인어 공주잖아요. 사이렌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맨발로. 아, 아 좋습니다. 인어공주기 때문에 맨발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뭔가 좀 4차원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솔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인터뷰를 디테일하게 보는데 네네. 다음에도 뭐 이런 대회나 어떤 콘텐츠가 있다면 솔로로 참여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금 팀원을 좀 모집을 하고 있나요? 네. 전 그냥 취미로 하는 거여가지고. 아 원래 본업은 따로 있으신가요? 없어요. 본업이 없으시면 그냥 직업 하시죠. 네 나쁘지 네. 않은데요. 추천드립니다. 다른 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아 그래요? 오디션을 보려고요. 오디션을 본다고 하네. 다이아나는 오디션 언제 봐요? 새 멤버? 저희는 네. 매번 상시 모집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상시 모집. 오늘도 좀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네. 네. 한번. 평소에 다이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투표를 마감하기 전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네? 투표해달라는 한마디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방송 시작하래요. 아~ 네, 신발 사주겠다고. 아 신발 사주신다고. 네, 별풍선 싸주겠다고. 네, 일단 역시. 저는 다른 팀들 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 잘 봤고요 일단. 근데 저는 일단 혼자 나왔으니까 그걸 어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님의 투표를 마감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째 참가자의 무대까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오늘 총 11팀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마지막에서 앞선 무대를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굉장히 또 특별한 분들을 저희가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10번째 팀 바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팀인데요.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노르웨이 정말 와우. 각국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네, 러시아면은 이제 네. 프리비엣 인사, 프리비엣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헬로우 네. 싱가포르도 헬로우 예. 이탈리아는 노르웨이는 이제 자. 헬로. 헬로. 하위. 하이 헬로. 알겠습니다. 네. 자, 팀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레드 스파크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스파크입니다. 네, 투표 올려 주세요. 예. 후! 오는 세상대로면 얼마나 세는 기시래대대 얼마 이게로 나름 보사제가 나나나나나나 온다 예쁘게
됐다고 봐 네 주변 자식들 난 다 됐다고 봐 너였는데 열쇠는 필요 없어 그냥 문 부수지 일당이니 서민이 위치 지끌어 굳이 허 네 맘에 들어가 난 잔뜩 거질러놔 좀 봐봐봐 내가 여기 무슨 짓 저질러놔 성에 차겠어 내가 아닌 누가 So tell me now who's hot and who's not 네 레드스파크 팀이었습니다 네 레드스파크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어 지금 10개 팀인데 아마 가장 공연 시간이 길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네. 체력들이 정말 대단하고요 멋진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 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앞으로 한번 네, 발자국만 좋습니다. 네,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네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레드스파크를 대표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해외에서 온 하나 둘 스팟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한 분 한 분 또 각자 나라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인사를 각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네. 왼쪽에서부터 네 됐습니다 아 저는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였구나 네네 네 아 성함 네. 이름 혹시 네. 아 제 이름은 말린이에요 말린? 말린 네. 어 좋았습니다 네, 네. 이어서요 안녕하세요. 저 러시아에서 온 한나라고 합니다. 한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다이아나, 언더돌 다이아나. 오, 오 다이아나. 다이아나, 오. 네, 그렇죠.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이다이라고 합니다. 어디라고 했죠?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역시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올리네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카미라고 합니다. 아, 노르웨이가 많군요. 네, 노르웨이 네. 분들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아나스타샤입니다.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자, 아나스타샤. 아, 궁금한 게 우리 레드스파크는 언제 만들어진 팀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가운데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이름 영어로 할까요? 네. 네, 1년 전에 우리는 레드스파크 팀 만들었습니다. 1년 전에. 그러면 다들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 K-POP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한국으로 오게 됐고 네. 그 2년으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아, 진짜로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홍대 버스킹 하시는 거 보는데 네. 되게 신기해요. 저도 네.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미국 프로레슬링 좋아해가지고 네. 돈 모아서 미국 가려고 했었어요. 아. 지지게 맞았어요. 아. 근데 진짜 꿈을 이뤄내고 있고요. 멋진 네.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우리 다이아나, 우리 레드스파크에서 네. 오늘 무대 어땠는지 한번 스스로 좀 평가를 하자면 어땠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근데 우리는 춤추는 게 너무 좋아해서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몇 등을 하더라도 순위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1등 하면은 2등 1등을 하고 싶으시다고. 좋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레드스파크 이제 투표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코멘트. 네. For your words.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드 스파크의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조심히들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싱가포르에서, 러시아에서.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약간 그 뭐랄까 때날못, 케알못이어서 한류 뭐 K-pop 솔직히 뭐 뉴스로만 접하는데 다이아나가 보기에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장난 아닌가요? 네. 아, 저희가 버스킹 하다가도 게스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해외 분들이 K-pop 그 곡을 커버를 해서 많이 와주세요. 그런 거 보면. 하면서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에 한 팀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님. BTS 네, 역시 아무래도 굉장히 또 인기가 많으시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열 네? 한 번째 팀, 그러니까 마지막 팀을 만나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팀이에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11번째 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우승팀으로 이번에도 그만큼 멋있는 무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호평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클랩팀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랩입니다! 예, yeah, 투표 올려주세요. 안녕히 있단 말이 no no 나지 않은 이 사뿐이니 no no 싸워봐 아까 됐지 yeah yeah 안 보이게 속을 아는 듯 그만 사라지란 듯 새싹하니 어서 빨리 서둘러 yeah yeah 표면거린 거기까지 충분해 봐 봐 그간이냐면 나 좀 멀리 떠나줬으면 해 내 두 눈에 띄지 않게 When 난 날 작아지게 난 늘 널 맴돌기만 해 When 난 슬퍼지게 전부 주인공은 나의 바해 Goodbye Avarios What? Goodbye Avarios Yeah Goodbye Avarios
Wild teams. Strip club music. Me make it bounce pan the left, bounce pan the right. Two of them together, man, I watch me all night. Dung pan the gong, me make it bounce, what a sight. Dung pan the gong, me dung pan the bounce.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Watch how she a go on, my girl, make your come so.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Slow wine, then she gone, dung pan the gong so.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That was she a bounce, my bounce, bounce, bounce. Yeah, bubble she a bubble, bubble she a tick tock. Bubble she a bubble, bubble she a tick tock. Bubble she a bubble, she a tick tock.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팀 클랩이었습니다. 어, 아. 고등학생이라고요? 네네, 고등학생이요. 어, 저번 시즌의 우승자. 네, 3회 때 저희 또 네.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방금 그 안무는 창작 안무인가요? 아니면 커버인가요? 어, 서크신 것 같은데 좀 서크. 좀 섞기. 네. 네. 춤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보기에 네. 다양하고 볼만 난다고 할까요? 네네네. 네. 굉장히 또 항상 좀 이렇게 리믹스된 곡으로 네. 창작으로 많이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갖고 오셨었는데 좋습니다. 그때도 되게 잘 봤는데 오늘도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클랩의 리더는 누굴까요? 마이크를 누구에게 드릴까요? 네, 가운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랩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 박수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시즌 우승팀이신데 우리 클랩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고 언제부터 좀 시작된 팀인지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팀은 호평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에 속해 있어서 이 멤버는 이번 연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양쪽이 쌍둥이 아니죠? 네네, 이렇게 양쪽에. 아, 그 참외 아니고. 너무나 또 어 그래요. 자, 오늘 어쨌든 리더로서 어, 동생들도 있고 할 텐데 어, 본인들의 무대를 평가하자면 어땠던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그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 이번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었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잘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이 이 인원으로는 마지막 공연이고 아유, 네. 정말로 네, 또 마지막이어서 네.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마지막이란 거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의상 네. 자체가 컨셉도 너무 잘 잡아서 네. 어디서 이렇게 구하셨는지 혹시 아빠 거 찢어가지고 아버지 예비 아, 예 민방 예. 네, 어, 저희가 예. 의상은 어 이제 컨셉 회의에서 컨셉을 정하면 네.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여군 컨셉으로 하고 싶다 해서 어. 이제 아이돌 분들 의상도 많이 찾아보고 네. 개개인의 의상을 각자 추천도 해주고 이러면서 직접 그럼 리폼도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네. 와, 이걸 직접 만들었대요.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서 리폼도 하고 대단한데요.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이아나 우리 지선 씨가 좀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년이었나요? 네. 우리 저 클랩이 우승을 하게 된 해가 어떤 무대로 좀 우승을 하셨었는지 지난 회차에는 네, 그때는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네. 창작 그때도 창작 안무를 네.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때 옷도 되게 예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옷을 되게 잘 고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그 거기 후배들이여가지고 그래요? 네, 굉장히 호평 고등학교. 네네네. 어디에 있는 학교인가요? 남양주에 호평에 있는 남양주에 호평 고등학교. 네네네. 알겠습니다. 학연지형 있나요 혹시 오늘? 아 제가 심사를 안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빠졌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공정한 심사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투표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많은 투표해 달라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그만큼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많이 많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팀 클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이크를 잡고요. 클랩의 투표는 지금 마감해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11개 팀을 모두 보니까 거의 2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 팀까지 아주 굉장한 실력자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팀 모두 너무 실력이 좋으셔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하시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은 이 대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심사평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본에는 한 분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귀찮기 때문에 세 분 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한번 네.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찮아서요. 자,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가운데를 모시고요. 마이크를 먼저 네 우리 좋습니다. 멤버인 혜미 씨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심사위원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심사를 봤는데 평소에는 무대를 보면서 스텝 일을 하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같이 호응도 하고 했는데 네.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 오늘은 그걸 좀 못해서 즐긴다는 마음보다는 공정한 마음으로 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봐서 조금 네. 아쉽지 않았나. 근데 그에 비해 다들 너무 잘하셔서 너무 내적 신남? 미 있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마이크를 넘겨서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심사평 부탁드릴게요. 일단 클랩팀은 역시나 지난 회처럼 정말 잘해주셨고 또 V-Teens라는 팀은 처음 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웹분들도 정말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섬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으셔서 예. 아 DK 크루의 남자분들이 정말 잘하셨는데 네. 지난해보다는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괜히 얘기했다. 아닙니다. 아직 결과는 몰라요. 네 이어서요. 네. 네 전체적으로 너무 잘 봤고요. 네. 일단 열정들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본받아야 되지 하지 않나. 아 그렇죠. 안무를 더 열심히 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아무래도 우리 배안이 안무가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올해 21년. 20주년. 네. 아 초심을 많이 또 잃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잃을 때 됐죠. 이 정도면. 잃을 뻔했으나 오늘 우리 친구들을 보고 초심을 찾는 그런 무대였다라고 또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자리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점수, 시청자분들의 투표 네. 여러 가지 점수 합산의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리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멤버들이 많이 좀 붙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팀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축하 무대를 또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축하 무대 이번에도 K-POP과 비보이를 콜라보로 정말 다양한 색깔을 보유하고 있는 팀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정상 퍼포먼스 팀, 위트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ever it takes.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트 팀의 또 축하 무대를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팀 소개를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네 좋아요. 마이크 한번 드리고요. 자, 보여주시고요. 둘, 셋, 와리버리 텍스. 안녕하세요, 위트 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우,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정말 좋은 무대와 에너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저 또한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점수 합산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중간에 또 축하 공연을 이렇게 또 진행을 했는데 점수가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1, 2, 3등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렇게 팀 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위트라고 하고요. 위트의 뜻은 WIT, whatever it takes, 모든 걸 걸고라는 뜻을 가진 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킵고잉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슬 무대들이 아직 한참 많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공연 보여줄 위트팀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트였습니다. 위트. 예. 자, 무대 밑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트의 멋진 공연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과 3등, 2등, 1등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최고님은 어떤 팀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주로 여성 아닙니다. 아, 예. 저는 주로 남성. 아, 죄송해요. 아, 예, 예.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예. 다 잘해서 제 눈에는 다 1등 같은데 여러분들의 선택과 심사위원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지 먼저 3등부터 공개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제 손에 지금 3등이 있는데요. 아, 이걸 한번 까 이렇게 바로 한번. 그럴까요? 까야 될까요? 아, 근데 그 전에 우리 다이아나 우리 MC까지 보신 우리 지선님은 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회를 매번 진행을 하는데 항상 저는 매번 할 때마다 매 회가 갈 때마다 더 좋은 실력자분들 네. 또 나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이 네. 대회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등 먼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이아나 커버댄스 대회 왕중왕전 3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발표하면 참 애매한 게 네, 맞아요. 꼭 3등이 호명된 분들은 나 1등인데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자, 표정 관리 잘해주시고요. 네. 엄청난 겁니다, 3등. 맞습니다. 네. 3등에게는 상금이 30만 원이 주어지고요. 그럼 바로 한번 3등 팀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의 주인공은요. 다 같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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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DK 크루입니다. 와, DK 크루 앞으로 와주세요. DK 크루. DK 크루 또 혼성 팀으로 굉장히 멋진 공연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PK 컬 나와주세요. PK 컬. 네. 예, yeah, 예. Yeah. 자, 좋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상금패까지. 네. 자, 가운데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등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마이크를 한번 건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 3등 하셨는데, 네,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DK 그룹입니다. 저희 팀, 사실 이번 대회 조금 급하게 준비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팀의 첫 시작이 다이아나 제2회 커버댄스 대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DK 크루 1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마지막 무대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또 다이아나에서 좋은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1기 멤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무대에는 설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 끼 많은
재능 있는 친구들이 각자 아티스트로서 발전하는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등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3등 DK크루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마지막을 또 이렇게 네. 유종의 미를 거두셨네요. 앞으로도 네.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했고요. 이어서 2등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등을 또 발표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2등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자, 2019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왕중왕전 2등 수상자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등은요. 두근두근 2등은 바로 2등은 V-Teens 팀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어이고. 엉텅이 와, 가겠네요. 네,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아, 우리 친구 맞아, 맞아. 어떡해. 엉터리 생고기 가겠어요. 와. 와.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2등 상금은 네. 50만 원이고요. 자, 마이크를 우리 네. 우리 친구 어떡해. 울어요. 아, 울어요. 울어. 네, 마이크를 드려 볼까요? 네.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마디. 네, 네. 감사하다고 마이크 인사 잡으시고. 한 번만. 다 저희보다 형이랑 누나들이어서 못 이길 것 같았지만 2등을 해서 참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나 많이 울고 있어서 네. 네,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동생도 안 우는데. 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네. 그래요? 나 때문에 2등한 것 같아서. 아니요. 네, 다 엄청 그래요. 웃는. 혹시 가족들도 오늘 대회 나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네, 가족들에게 또 한마디 할까요? 아니면 학원 선생님도 좋고요. 네. 네. 저희 춤 열심히 알려주신 원장 선생님하고 부원장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오셨구나 여기에. 네. 좋습니다. 네. 흡사 미스코리아 같네요. 네. 원장님을 찾고 네, 이어서 또 리더로서 우리 14살 리더.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상을 네. 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2등에서 정말 감사한다고. 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마이크를 잡고 아이고 이렇게 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요. 네. 너무 좋아서 네. 네 지금 가장 생각나고 고마운 사람 있다면요?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오, 이 정도 되면 학원비 깎아 주셔야겠어요. 네, 네 좀 한 5만 원 깎아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네. 엉생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엉생 가고 싶다고 네. 아까 엉생 생각에 그냥 자 소감 한마디요. 네. 아 진짜 예상하지 못한 그 상인데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마이크 잡으시고 2등 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 진짜 2등 하게 될 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 지금 계시나요? 아 혹시 잠깐만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위로 잠시 네, 올라와 주시면 내려 두시고 네. 네, 우리 또 원생들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네. 직접 와주셨는데 네, 왜냐면 친구들이 다들 부모님보다 원장 선생님을 찾아서 네 맞아요. 네, 도대체 부모님 얘기보다 원장 선생님 얘기가 네. 많이 나와. 앞으로 올라와 주시죠.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부탁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마이크를 드리고 네 학원 이름과 함께 또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 이게 홍보입니다. 네. 네, 네 저, 안녕하세요. 네.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브로드 댄스 스쿨입니다. 네 저희 친구들 네. 지금 중학생 두 명밖에 없고요. 네. 다 중학생 세 명이구나. 미안해. 망원동이면 혹시 브로드 댄스 스쿨 앞에 V자 있고 네. 그 성산 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거 맞아요. 맞죠? 반대편에 그 대게나라 있고. 그럼요. 네, 홍보해드렸으니까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상 못하더라도 원래 네. 엉생 가는 거였거든요. 네. 상을 못하더라도 그렇대요, 친구. 그럼 소고기 사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오늘은 소다. 가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잘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제자들을 위해서 고생했다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얘들아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아픈데도 열심히 해줘서 진짜 고마워. 네, 우리 다큐로 만들지 말자.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2등을 한 우리 VTZ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무대 밑으로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2등인데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 1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눈물을 장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제 손에 1등 팀 자, 무려 100만 원의 상금을 네. 가져가게 되고 상금은 100만 원이지만 그 명예와 네. 그 얻어갈 수 있는 엄청난 영예는 돈으로 살 수가 없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또 1등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다이애나 커먼댄스 대회 왕중왕전 그 1등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혹시 해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 두구두구 한번 해볼까요? 네. 1등은요? 어? 2019 다이아나 커버 댄스 대회 왕중왕전 1등은? 1등은? 그 전에 구독하기 한 번씩. 아, 네. 예, 좋습니다. 다이아나 TV 구독하기 한 번씩. 아,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그분들을 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바로 가장 박수와 잘 어울리는 분들이죠. 클랩입니다. 와! 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클랩! 오, 역시 이게요. 어우, 바닥에 이거 좀. 네. 예. 1등. 네, 클랩 축하드립니다. 1등 상금은 100만 원이고요. 네. 어,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역시 고생했어요. 마이크를 한번 넘겨봐야겠죠? 네, 어떤 분한테 드리면 될까요? 좋습니다. 예. 자, 1등 하셨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저희가 제가 무대 위에서 만족스럽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내려오고 나서 진짜 너무 아쉽다고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괜찮다 했는데 1등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 너무 고생했어요, 다들. 예. 자, 마이크를 받고요. 너무나 또 우리 많이 울고 있는 멤버가 있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우나요? 100만 원을 나눌 생각에 벌써 화가 뻗치나요? 솔로로 나올 걸. 예. 왜 이렇게 눈물이. 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못 받을 많아서. 줄 알았는데. 네. 그럼에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나는 짱이다. 예. 누가 이렇게 생각나세요, 지금?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 오빠예요, 아니면은 동갑 한참 공부할 나이에 잘들하고 있네요. 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시고 또 마이크 한번 넘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멤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네네. 꼭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네. 있다. 뭐든 괜찮습니다. 네. 애완동물을 연호해도 되고 네, 좋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아, 단발머리 우리 학생분에게 네, 좋아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네. 어떡해. 그래요. 언니들이 졸업하는데 그 100만 원 저희에게 주면 안 되나요? 라고 언니들이 졸업하는데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쵸 이제 어떡해. 너무 좋죠.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 그쵸. 언니들이 졸업해서 너무 일주일이나 남은 거야 이제 어떻게. 네, 언니들이 뭐를 제일 잘해줬던 것 같아 우리 후배한테. 그렇죠. 없겠죠. 없죠. 네, 뭐가 있겠어요. 눈물 흘리지 않고 웃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진짜로 우리 선배들에게 네, 네 한마디. 2년 동안 너무 감사해요. 귀여워.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잡아보도록 하고요. 정말 저는 댄스팀 활동을 해본 적이 없지만 2년 동안 함께 한다는 게 거의 진짜 친언니가 되는 거죠? 네, 진짜로 활동을 네. 하면서 저도 팀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가깝고 많이 부딪히고 이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또 의미가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 마이크 한 번 더 드려볼까요? 괜찮으세요? 창피. 오케이. 자, 100만 원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네. 저희 여행 갈 거예요. 여행이요? 선배들이랑 여행 간대. 선배들이랑 여행 간대. 그것도 1박으로?
가면 뭐 언니들 빨래하고 해야 돼. 어. 그 돈으로 소고기 먹어요. 그 돈으로 소고기 먹어요. 여행은 무슨 개뿔. 싫어. 여행은 가기 싫어. 좋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자, 2연속도 수상이죠. 네, 맞습니다. 네. 3회 때 1등을 수상했는데 바로 또 왕주왕전에서 네. 1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네. 거거든요. 좋습니다. 치선 씨 가운데로 오시죠. 네. 자, 우선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의 우리가 앵콜 공연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앵콜 그냥... 공연을 보면서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 그 전에 지선 씨. 네. 또 다른 오늘의 1등이죠, 우리 다이아나. 네, 어때요? 오늘 어떻게 연출하셨는데 오늘 너무나 수고해주신 우리 다이아나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대한민국 댄스를 위해서 이런 멋진 또 대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땠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뭔가 좀 성공리에 끝난 것 같기는 한데 네. 회차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또 발전하고 더 많은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2020년 또 내년에 있을 네. 다이아나의 커버댄스 대회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되면 또 불러주신다면 MC로서 네. 달려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1등의 앵콜 무대를 보면서 저희는 물러가 볼까 하는데 앵콜 무대만큼은 뭐 안무 틀려도 되고 하니까 편안하게 프리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9 다이아나 커버댄스 대회 왕중왕전을 보여드렸고요. 클랩팀의 앵콜 무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아나의 지성 그리고 네, 저는 JSL 4강 신화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랩. 네, 겉옷을 다 이제 또 벗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두 눈에 띄지 않게 When 난 날 작아지게 난 늘 널 맴돌기만 해 When 난 슬퍼지게 전부 주인공은 나의 Goodbye Avarios What? Goodbye Avarios Yeah Goodbye Avarios Strip club music. Hey. It's a boy thing. Me make it bounce on the left, bounce on the right. Two of them together, man, I watch me all night. Don't pan the ground, me make it bounce. What a sight. Don't pan the ground, man. Don't pan the bounce.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Watch how she a gwan, my girl, make ya come so.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Slow wine, then she gone down on the ground so.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bounce up, Nicky bounce up, Nicky bounce up. Watch how she a gwan, my girl, make ya come so. Bubble, she a bubble, bubble. She a tick tock, bubble. She a bubble, bubble. She a tick tock, bubble. She a bubble, she a tick tock.
지금까지 2019 다이아나 커버댄스 대회 왕중왕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마지막에 다 같이 단체로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니까요. 참가팀들 무대 위로 한 번씩만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기념사진을 한 번씩. 미안해 이제 속과 그 전에 죽인 순탄.